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포장부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포장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사장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포장부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포장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사장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같이 일하는 직원과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농장을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고용센터에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도와줄 거예요. 아, 그래야겠군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려줄게요. 같이 일하는 직원과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농장을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고용센터에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도와줄 거예요. 아, 그래야겠군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려줄게요. 추운데 창문을 닫으면 안 돼요? 환풍기가 고장나서 작업장 공기가 안 좋아요. 저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바닥에 약품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심해요. 추운데 창문을 닫으면 안 돼요? 환풍기가 고장나서 작업장 공기가 안 좋아요. 저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바닥에 약품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심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잘못 만져서 그런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카메라 상자 안에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한 가게에 전화해 보려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잘못 만져서 그런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카메라 상자 안에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한 가게에 전화해 보려고요. 리한 씨, 왜 체조를 같이 안 해요? 어제 무거운 벽돌을 많이 날랐더니 어깨하고 다리가 좀 아파서요. 그럴수록 체조를 해서 몸을 풀어줘야지요. 그래야
몸도 가벼워지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해볼게요. 리한 씨, 왜 체조를 같이 안 해요? 어제 무거운 벽돌을 많이 날랐더니 어깨하고 다리가 좀 아파서요. 그럴수록 체조를 해서 몸을 풀어줘야지요. 그래야 몸도 가벼워지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해볼게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옮기지 않았나요? 두 번 옮겼어요. 왜요? 여러 번 옮기면 안 돼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몰라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옮기지 않았나요? 두 번 옮겼어요. 왜요? 여러 번 옮기면 안 돼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몰라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바꿀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사장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수피카 씨와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계속 일할 거예요? 네,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게요. 사장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수피카 씨와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계속 일할 거예요? 네,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게요. 다음 달에 귀국하는 거죠? 준비 다 끝났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러 가면 보험금을 신청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다음 달에 귀국하는 거죠? 준비 다 끝났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러 가면 보험금을 신청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왜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들이를 하려고요. 그래요? 어디로 이사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왜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들이를 하려고요. 그래요? 어디로 이사하는데요? 필리핀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배편, 일반 항공편, 특급 항공편이 있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특급 항공편과 일반 항공편은 각각 얼마나 걸려요? 특급 항공편은 2, 3일, 일반 항공편은 8일 정도 걸려요. 그럼 급하게 보낼 물건이니까 특급 항공편으로 해주세요. 필리핀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배편, 일반 항공편, 특급 항공편이 있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특급 항공편과 일반 항공편은 각각 얼마나 걸려요? 특급 항공편은 2, 3일, 일반 항공편은 8일 정도 걸려요. 그럼 급하게 보낼 물건이니까 특급 항공편으로 해주세요. 오늘 3시로 예약한 리한인데요. 의료보험증 좀 보여주세요.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으면 돼요. 아, 잠깐만요. 가방 뒷주머니에 의료보험증이 있었네요. 오늘 3시로 예약한 리한인데요. 의료보험증 좀 보여주세요.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으면 돼요. 아, 잠깐만요. 가방 뒷주머니에 의료보험증이 있었네요. 반장님, 업무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요?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조립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져서요. 그래요? 검수부에 자리 하나가 있기는 한데 조립부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손가락이 나을 때까지만 옮겨줄게요. 반장님, 업무를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요?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조립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져서요. 그래요? 검수부에 자리 하나가 있기는 한데 조립부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손가락이 나을 때까지만 옮겨줄게요. 오늘 회식은 공장 앞 중국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반장님, 저는 오늘 사정이 좀 있어서 빠져야겠는데요. 수피카 씨는 지난번에도 빠졌잖아요. 오늘은 공장장님도 참석하시니까 꼭 오도록 하세요. 그럼 잠깐만 있다가 좀 일찍 나와도 될까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회식은 공장 앞 중국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반장님, 저는 오늘 사정이 좀 있어서
빠져야겠는데요. 수피카 씨는 지난번에도 빠졌잖아요. 오늘은 공장장님도 참석하시니까 꼭 오도록 하세요. 그럼 잠깐만 있다가 좀 일찍 나와도 될까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레를 좀 잡아야겠어요. 토마토에 벌레가 생겼어요. 어? 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아마 비닐하우스가 따뜻하니까 밤사이에 생겼나 봐요. 그럼 장갑 좀 주세요. 벌레가 보이는 대로 잡아야겠어요. 벌레가 좀 많으니까 약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레를 좀 잡아야겠어요. 토마토에 벌레가 생겼어요. 어? 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아마 비닐하우스가 따뜻하니까 밤사이에 생겼나 봐요. 그럼 장갑 좀 주세요. 벌레가 보이는 대로 잡아야겠어요. 벌레가 좀 많으니까 약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